화정 누님께서 무려 27년간 네. 27년간 진행해 온 라디오에서 얼마 전에 이제 라디오를 그만 두신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서운하셨겠어요. 근데 누나는 SBS에 꼭 사과를 하고 싶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27년간 한 라디오를 그만두게 되니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SBS에서 날 잘랐다. 팀장은 잘랐다. 뭐 그러면서 뭐 SBS 뭐안 들을 거야 하면서 SBS 뭐 엄청 SBS 욕을 많이 했어요. 댓글에. 그러니까 내가 괜히 뭐저안 잘린 거예요. 제가 하차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사실 네, 뭐 그럼요. 아름답게 이별을 해야 할 때가 있으니까 이렇게 맞아요. 하셨잖아요. 제가 그만두기 한 3, 4년 전부터는 잘 내려와야지 되겠다. 사실 뭐 미친 동안이라고 해도 칠순까지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잘 내려오는 시기를 이제 택했는데 마침 개편 때좀 5월이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 그래서 5월에 박수 칠때 내려왔네요. 박수 칠 예, 때는. 맞아요. 예. 여러분, 이게 마지막 인사가 되겠네요. 1996년 11월 15일에 시작한 SBS 파워 FM 개국 프로그램이었죠. 자, 최정의 파워타임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아유, 눈물 날것 같아. 여러분,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몰라. 진짜. 눈물 나는데 얼마나 눈물 났겠어요. 야, 이 진짜 저희도 지금 울컥하는데. 진짜요. 무려 27년을 매일 그 나가서 방송한다는 게 사실 진짜 보통 일이 아유, 그럼요, 그럼요. 아니에요. 진짜 27년 동안 해왔던 그 매일같이 함께했던 그 프로그램을 그만두는 그 마지막 인사. 야, 진짜 가늠이 안 되네. 저도 방송을 오래 했지만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 주 월요일날 과연 어떨까 내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리고 또 계속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요즘 이제 라디오를 안 하고 평일날 뭘 하면, 옛날에는 나 이거 12시 전에는 가야 되는데 막 이제 오전 촬영 있거나 그렇지, 이러면, 그렇지. 그리고 막 그거 뭐 12시 전까지 끝내주실 수 있어요? 맨날 이런 건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예. 저거 되게 좀 괜찮은데 나중에 좀 써먹어도 돼요? 괜찮은데 나중에 좀 써먹어도 돼요? 왜냐면 언젠가 미우새 마지막 녹화할 때 제가 여러분 미우새 마지막 고맙습니다.